현종 원년 11월에 시작된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은 현종이 거란의 황제에게 직접 친조하는 조건으로 다음해 1월에 거란군이 퇴각하면서 끝났다. 하지만 현종 3년 6월 고려는 형부시랑 전공지를 거란에 보내 왕이 병이 나서 친조하지 못한다고 알렸다. 분노한 거란의 황제 성종은 조서를 내려 행화, 통주, 용주, 철주, 곽주, 귀주 등 고려의 강동 6주를 무력으로 뺏으라고 하였다. 고려와 거란 양국의 갈등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현종 4년 3월 거란은 사신 야유인 평을 보내 고려가 강동 6주를 빼앗은 것을 질책했다. 현종 4년 7월 거란은 사신 야유인 평을 다시 보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했고 현종 5년 9월 이번에는 장군 이송모를 보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했다. 현종 5년 10월 거란군이 통주를 침략하였다.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고려군은 거란군을 공격하여 패퇴시켰다. 현종 6년 1월 거란군이 흥화진과 통주를 공격했다. 하지만 거란군은 요새화된 고려의 강동 6주를 점령하지 못했다. 강동 6주라는 든든한 보호막을 둔 고려는 힘을 축적해 나가면서 서서히 거란을 상대로 강경 노선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현종 6년 4월 현종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러 다시 고려에 온 거란의 사신 야유인 평을 억류했다. 현종 6년 9월 거란은 장군 이송모를 다시 보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려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거란은 무력을 동원했다. 거란군은 통주와 영주를 침략했지만 고려군은 이를 잘 막아냈다. 그러나 거란의 침입에 다급해진 고려는 현종 6년 11월 사신 곽원을 송해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중단된 송과의 외교 관계를 재개함으로써 거란을 압박해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막으려는 외교 전술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송은 고려의 거란과의 화해를 권하면서 고려의 요구를 완곡히 거부했다. 그러나 고려는 현종 7년 송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거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강경책을 펼쳤다. 고려와 거란의 갈등은 점차 심해졌다. 현종 7년 1월 거란의 야율 세량과 소구려리 곽주를 침략해 대승을 거두고 돌아갔다. 현종 8년 8월 거란의 소압타기 흥화진을 포위하여 공격했다. 비록 이번에는 고려군이 잘 막아냈지만 이제 고려와 거란 두 나라 사이의 전면전은 불가피했다. 현종 9년 12월 거란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왔다. 제3차 고려거란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거란의 황제 성종은 직접 오는 대신 장수 소배압을 보냈다. 소배압은 제1차 고려거란 전쟁 때 서희와의 단판으로 알려진 소손영의 형이자 성종의 아버지인 경종의 사위로 제2차 고려거란 전쟁 때 개경까지 진군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에 맞서 고려는 군사 20만 8,300명의 출전군을 편성하고 강감찬을 최고사령관, 강민첨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강감찬은 거란군이 기존에 쳐들어왔던 흥화진, 통주, 곽주 등을 거쳐 서경으로 들어오는 길로 올 것을 예상했다. 거란군은 강감찬의 예상대로 흥화진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난공불락의 흥화진을 공격하지 않고 우회에 지나갔다. 하지만 강감찬은 거란군이 흥화진을 우회할 가능성도 예측했다. 강감찬은 흥화진 동쪽 계곡을 흐르는 삼교천의 지형이 좁아지는 곳에 소가죽과 질긴 밧줄을 엮어 수압에도 버티는 둑을 만들어서 물을 막았다. 수공을 계획한 것이다. 비록 물이 조금씩 샜지만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여서 의심하기 어려웠다. 이윽고 흥화진을 우회한 거란군이 삼교천을 지나갈 때 강감찬은 갑자기 막았던 둑을 터뜨리게 하여 가져왔던 물을 내려보냈다. 거란군은 급작스러운 수공에 당황했고 이때 매복했던 고려의 1만 2천 기의 기병이 일제히 돌격하여 거란군의 큰 승리를 거두었다.
거란군은 비록 흥화진 전투에서 일격을 당했지만 남은 병력을 이끌고 개경으로 빠르게 진격했다. 고려의 왕을 반드시 잡겠다는 생각이었다. 고려군은 거란군을 추격하여 지금의 평안도 자주 내구산과 평양 부근의 마탄 등지에서 기속 승리했다. 거란군은 고려군의 추격과 기습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남아있다. 현종 10년 1월 거란군은 개경에서 겨우 100여리 떨어진 황해도 신은현까지 진격했다. 고려군은 이번에도 청야전술을 이용했다. 식량을 충분히 가져오지 않은 거란군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거란군은 승부를 빨리 결정 지어야만 했다. 현종 10년 1월 거란군은 정찰기병 300여기를 몰래 개경 근처의 금교역에 보냈다. 하지만 고려가 보낸 군사 100명이 밤을 틈타 그들을 급습하여 모두 물리쳤다. 거란군은 끝내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철군을 시작했다. 강감찬은 퇴각하는 거란군을 뒤쫓아가며 지속적인 기습을 통해 적을 괴롭혔다. 현종 10년 2월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은 귀주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귀주성은 남쪽, 서쪽, 북쪽 모두가 경사져 있거나 통과하기 어려운 지형이고 동쪽만 평지와 연결돼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고려군과 거란군의 전투가 벌어졌다. 평지에서의 전투이기에 기병을 주로 운용하는 거란군이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전투 초기 고려군은 거란군과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그런데 갑자기 한겨울에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거란군에게는 맞바람이었다. 맞바람이 불면 전투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궁병은 활을 당겨 써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조준이 잘 안 되었다. 쏘더라도 화살이 날아가면서 바람의 저항을 받아 화살의 위력이 크게 떨어졌다. 때마침 남쪽에서 병마판관 김종현이 이끄는 고려의 지원군 1만 명이 도착했고 강감찬은 마침내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다. 제3차 고려거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전투를 귀주대첩이라 부른다. 강감찬이 승리를 거둔 장소인 흥화진과 귀주는 모두 성종 12년 제1차 고려거란 전쟁 때 서희의 단판으로 얻어낸 강동 6주 가운데 하나였다. 귀주대첩은 고려의 완벽한 승리였다. 거란군의 시체가 들을 덮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날과 낙타, 갑옷, 병장기를 다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참패를 당한 거란의 황제 성종은 지휘관 소배압에게 너의 자만으로 적진에 깊이 들어가 패배했으니 낯가죽을 벗겨 죽여버리겠다라며 꾸짖었다.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전면적으로 침공하지 못했다. 송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패해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 등을 바치는 굴욕적인 맹약으로 평화를 얻은 것과 달리 고려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를 얻었다. 현종 10년 2월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이 개경에 돌아왔다. 이로써 성종 12년에 시작된 26년간의 고려거란 전쟁은 고려의 승리로 끝났다.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무려 72세였다. 현종은 친히 나가 강감찬을 영접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궁을 치하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강감찬의 머리에 손수 꽂아주었다. 현종은 전쟁에 공을 세웠던 9472명 모두에게 벼슬과 품계를 주었고 전몰자는 끝까지 추적해 그 집안에 물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피해 지역은 우대해주면서 전후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새로운 고려를 만들어 나갈 준비를 했다. 강감찬도 현종을 도와 고려 100년 평화의 기틀을 잡았다. 고려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거란과의 26년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송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거란을 견제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송과 외교관계를 단절해 실리를 챙겼다.
군사적으로 유리한 국면에서는 전면전을 통해 거란을 폐지시켰다. 고려는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거란의 재침을 막을 방법을 찾았다. 거란의 사신을 보내 책봉 조공관계의 회복을 먼저 제안한 것이다. 거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고려와 거란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고 고려가 송과 왕래하는 것 또한 인정되었다. 이는 다원적 국제질서에서 외교를 통한 실리 추구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였다. 고려가 거란과 싸워 이긴 것을 본 송에서는 함께 거란을 공격하자고 고려에 제안해왔다. 고려를 이용해 거란을 제압하려는 이러한 송의 정책을 열려제휴라고 하는데 고려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균형추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정책이었다. 26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고려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현종이 나주 파천길에서 도움을 준 김은부의 딸을 왕비로 들였고 이로부터 폐쇄적인 왕실 근친혼의 전통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후 김은부의 안산 김씨는 문벌로 대두됐고 김은부의 차조카인 이자연의 세 딸이 현종의 아들 문종의 왕비가 됨으로써 인주이씨의 성장이 시작되었다. 고려 초호족을 대신할 새로운 지배층으로 귀족이 등장한 것이다. 강조의 죽음도 뜻하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화풍파와 국풍파의 대립이 강조의 돌출행동으로 승자 없이 끝난 듯 보였지만 강조의 죽음으로 생긴 권력의 공백 속에서 국왕 현종이 왕권을 회복하고 화풍으로 기울었다. 현종은 13번의 혼인을 통해 왕실을 다시 번성시켰고 세 아들 덕종, 정종, 문종이 연이어 왕위에 올랐다. 현종의 아버지는 안종 왕후인데 그는 태조 왕건과 신라 왕실 출신인 신성 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종은 경주 출신 신라계 관료들의 지지를 받았고 현종 이후의 국왕들은 신라계 승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국초의 고구려 계승의식은 점차 약화되었다. 현종의 뒤를 이은 덕종대에 거란은 고려의 사신을 보내려 했지만 고려는 이를 거부했다. 덕종 2년 거란이 정주를 공격했지만 고려는 이를 여유있게 물리쳤다. 정종 4년 4월 덕종의 뒤를 이은 정종은 마침내 거란과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때부터 거란이 멸망하는 13세기까지 평화가 계속되었다. 거란에 대한 승리는 고려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고려인들은 스스로 황제국으로 여겨 황제국의 제도와 격식, 용어 등을 사용했다. 고려를 대하는 주변국의 태도도 달라졌다. 고려가 거란을 물리치자 여진의 여러 부족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이후 거의 150년 이상 한 달에 한 번 꼴 이상으로 조공을 바쳤다. 심지어 거란에게서 받은 관직 직첩을 고려에 가져오기도 했다. 현종 10년 3월 만주 지역에 천리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고 현종 12년 3월 천리국은 고려에 귀부할 것을 청했다. 흑수말갈과 탐라국도 조공을 바쳤다. 고려는 여진, 천리국, 흑수말갈, 탐라국 등을 황제국 고려에 조공하는 번국으로 간주해 해동의 천하를 완성했다. 다만 고려인들은 거란의 책봉을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거란의 책봉을 받는 왕국이면서 대내적으로는 황제국이라는 이중적인 자기인식을 가졌는데 이를 외왕내제라 부른다. 이러한 이중성을 인정한 것은 고려 특유의 유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고려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다.